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팬미팅을 위한 포스터 촬영을 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 사진을 찍는 거죠. 그래서 포토 바이 홍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바홍 이게 되게 상징적인 네이밍이거든요. 왜 상징적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네, 좋아요. 네. 오케이.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펜타곤 활동을 할 때 멤버들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줬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잘 나온 거죠.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. 도대체 이거 누가 찍었지? 아, 이거 포토바이 홍석이다. 이거 포바홍이다. 거의 뭐 작품 수준으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처럼. 아, 되게 잘 나오네요. 그래서 한 글자씩 직접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토바이 홍석을 완성하는 미션이 있어요. 포토바이는 영어고 홍석만 네. 한글인 거죠? 맞아요. 알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와, 미쳤다. 이 찰칵 소리. 와. 와, 좋다. 아주 마음에 드네요. 포토바이 홍석. 네, 포토바이 홍석. 피 발견. P H 아 이건 아 이거 아, 오케이 오케이 어머 지금 인정 와이 여기 있긴 한데 여기 여기 있어 어 여기 있다 와이 소니 여기 내일 붙여 있나 아 여기 안 붙여 방울로 붙여 있네. 어 잠깐만 근데 물 제 물 주세요. 이거는 대박 천재로 홍석 작품에 자기 이름을 새기잖아요. 배우로서 그리고 홍석이라는 단독 사람으로서 아주 재밌고 멋진 저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는 그럼 더 멋있어지러 나가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석이 문제거든요. 석이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. 발견. 석 발견.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요. 안녕. 중성에서 MR 한 번만 들어봐도 될까요? 그 1번 그냥 1번 곡이요? 한 번만 틀어주세요. 네. 어. 아. 어 우리의 두 번째 게스트. 아. 고만. 고만. 오늘 팬이야. 이 정도면 펜타곤에서 팬은 모인 것 같은데. 어려우신가요? 저 나는 너
아이씨. 하나, 둘, 셋. 이거 원나비야 원나 원나비야 원나. 이거구나. 이거 그냥 엉덩이만 잘 돌리면 됐다. 스마트. 와! 우리 마음가짐은 실수하지 말자. 노래보다 챌린지를 좋아할 것 같아. 근데 팬들한테는 블루라고. 아차 싶었어요. 내가 블루라고 말해놓고 내가 따로 이제 스테이스트한테 전달을 못했는데. 하고 아, 그래? 고양이가 이게 돌아다닙니다. 어. 근데 이거 할 때 무표정으로 해야 거기만 슬로우 멈추세요. 길티 이거 네. 나오자마자 이 카메라 이런 이런 거예요. 자 갈게요. 시작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야옹이가 걸어다닙니다. 한 번 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야옹이가 걸어다닙니다. 마지막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. 머리 괜찮네. 입 잘하네.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거 다 그냥 한 시간 내내 이것만 홍석 씨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무대에 섰을 때 유니버스의 환호와 이런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고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 생일 겸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잘할게요. 네, 직접 만든 이거 엔드마크 복장 아니에요? 상원복 아니에요? 1, 2부 하루 동안 두 번이나 하느라 살짝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유니버스가 많이 와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무대를 잘 마칠 수 있고 또 유니버스가 그 잘 준비한 무대들을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.
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뭐야 이거? 아, 어퍼지고 다시 만나. 우린 늘 곁에 있어. 고생하셨습니다.